안녕하세요. 그래서 모의고사 일단은 제가 1번서부터 할 테니까 혹시라도 좀 자신 있으면 이제 몇 번이냐고 얘기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 주하고 다음 주가 2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테마 특강 아주 엑기스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3주하고 4주로 가니까 그걸 좀 기다려 보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가 볼게요. 자, 1번서부터 가는데 1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5번. 쉬운 건 쉬워요. 그죠? 5번이고 그다음에 2번도 쉬웠죠. 4번이죠. 이번에 4번. 그래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자, 4번입니다. 다 맞춰놓고서. 3번에 1번이죠. 1번. 이거 어렵다 하면 큰일 납니다. 자, 4번의 정답은? 4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4번에 1번. 5번의 정답? 4번이죠. 5번에 4번. 자, 6번의 정답? 3번. 3번. 잘하셨습니다. 7번의 정답? 4번 아닙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7번에 3번. 3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3번이 정답. 7번, 3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왜냐하면 전국 학원, 우리 전체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적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7번을 제가 더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8번은 좀 어려웠죠? 8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8번은 1번이에요. 이거 1번, 1번.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9번은요. 이건 쉽죠. 그래서 맞추는 건 다 맞춰요. 10번에는 4번. 이거 봐요. 맞추잖아요. 그 11번은 차 안에서 땡기는 거 해봤죠. 그러면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5번. 초과율이 1억입니다. 자, 5번. 12번에 틀린 거. 5번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네, 진짜. 13번은 컨버스죠. 5번 아닙니다. 1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10km입니다. 10km. 요거 자세히 해드릴게요.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감정평가시 문제거든요. 그래서 컨버스가 나온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14번의 정답은 3번 아닙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14번에 2번. 이건 난이도가 있어요. 그죠? 14번에 2번. 요거 체크해놓을게요. 자, 15번도 이제 좀 예전에 안 했던 거거든요. 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요거는 예전에 기출이 됐는데 요약집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때 설명을 해드리고 하고요. 16번은 맞췄겠죠. 16번. 16번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5번. 그 다음에 17번 지역지구제도 좀 어려웠는데 1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 체크해놓을게요. 발표 쳐놓을게요. 17번에 2번입니다. 18번에 가장 오른 거? 18번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4번. 19번도 쉬웠죠? 19번에 옳지 않은 거?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3번. 20번은 제가 풀었던 유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것도 새로우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이건 이제 빨리 맞추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2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맞출 거 맞춘다니까요. 22번. 3번이죠. 3번, 3번. 맞히는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정하시네요. 22번에 3번이죠. 계산문이 먼저 어렵고 23번에 3번입니다. 24번에 1번, 1번, 1번. 25번 1번입니다. 1번입니다. 많이 맞춰놓으셨고 이렇게 다 엄살 피세요. 26, 27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가지 어려운 건데 뭐 계산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26번은 4번 아닙니다. 26번엔 2번이 정답입니다. 3억이 나와야 돼, 3억. 그 다음에 27번. 27번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이 두 문제 제가 정확하게 좀 많이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28번은 맞췄을 것 같아요. 틀린 거. 28번 5번 아닙니다. 28번은 1번이 틀었습니다. 1번. 5번 아닙니다. 29번에 가장 오른 거 4번, 4번입니다. 30번에 오른 거 3번입니다. 3번. 31번에 옳지 않은 거 2번이죠. 2번입니다. 31번은 이제 감정평가인데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냈거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예비 좋다 썼어. 요거 나올 것 같아요. 별표 쳐보세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거든요.
라고 왔고 4번이요. 예비적 타당성. 그 다음에 33번. 3번이 정답. 34번. 2번. 35번. 35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많이 틀었죠. 1번이고 36번. 4번입니다. 아, 이거 많이 추셨네. 37번. 3번 아닙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37번 1번. 3번은 틀렸습니다. 37번 1번. 38번은 쉽죠. 38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38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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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번 1번. 39번은 어렵게 나왔어요. 아닙니다. 39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요건 좀 난이도가 있죠. 2번. 40번은 맞히셨어야 되는데. 5번이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돌려보니까 맞히는 부분은 많이 맞춰요. 틀린 부분 틀리고, 그 다음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꼭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제가 요약집은 다 갖고 오셨죠. 요약집 갖고 오시면서, 일단은, 총론 파트는, 총론은 나온다면은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인데, 일단 요약집은 제가 볼 것만 보고, 그냥 요약집 페이지만 적어 놓을게요. 나중에 4페이지 참조하시고, 1번은 다 맞췄잖아요.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건데, 이 문제 100번 하나 쳐보세요. 감정평가 문제를 돌려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답은 쉬워요. 5번이 정답이죠.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등 사업용이나 사업이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비록 그것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1번에다가 좀 덧붙여 보세요. 1번이 우리 공인중개사 아직 안 나왔던 문제거든요. 민법 문제입니다. 부동산 동산은 공시 방법이 달라요. 자, 동산은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를 받죠. 선의취득이니까 공신의 원칙이 인정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나올 가능성이 커요. 요거. 그래서 요거 강력하게 밉니다. 1번 문제. 자, 2번은 토지 정착물 중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 독립된 거래에 개최될 수도 있고요. 토지와 정착물 중에 도로와 교통, 교량 등의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 간주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물리,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4번은 물리적이라는 얘기가 생각됐죠. 자, 이 형광등이나 저 벽시계는 그냥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형광등은 건물의 기능 및 효용 손실이 있죠. 근데 저 시계는 없잖아요. 없으면 동산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5번이 정답인가요? 다 맞추셨고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2번은 이제 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12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자,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거는 4번이죠. 자,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택지 확대는 부중성이 예외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 공급 뿐이죠. 그래서 부중성이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므로 예외가 없다. 정답 4번이 들었죠.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1번. 부동성 동남이 임장활동 지역화 국지화 나왔죠. 야, 2번. 개별성은 자, 대체하기 어려우니까 공급이 비탈화적이면서 비독이에요. 독점이에요. 독점. 영속성은 오래가니까 활동 시 미래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죠. 부동산 가치 추계에서 예측하게 되고요. 그 다음 부중성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은 제한된 상태에서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건 수요자 경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3번도 쉬웠죠. 우리가 3번에 8페이지 가시면은 자, 빈지잖아요. 빈지. 오른 거. 빈지는 법적으로 소유가 불가능하나 실익은 있다. 그죠? 2번은 택지예요. 택지예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건 택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건폐율의 용적률 등으로 규제로 인해서 동일한 필지 내에 남겨둔 토지는 공지가 되겠죠. 공지. 공한지가 아니죠. 공지가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덧붙여보세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택지 지역 안에서 바뀌죠. 그럼 안에서 바뀌니까 선을 안 넘었으니까 이행지가 되겠죠. 주택이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나지는 일본의 갱지와 유사해요. 그죠? 그럼 갱지는
고법상 제한을 받지만 사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갱지는 사법상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자 4번도 쉬웠어요. 4번은 몇 번? 1번이죠. 자, 4번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시장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이에요? 단기적 가격이 왜곡되죠? 단기적. 이것 드렸습니다. 장기적 왜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건 단기에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죠. 1번이 틀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 자, 이것도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였는데 지금 2번 문제가 수용급이잖아요. 그 수용급을 갑자기 집어넣어요. 그럼 2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2번이 가격하고 양이면 수요가 증가를 하잖아요. 공급이 무슨 미탈력적이에요? 공급이 탄력적이죠. 그러면 가팔아요? 완만해요. 자, 그러면 가격 변화가 작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작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갖고. 그다음 취급세를 강화했어요. 그러면 수급자들이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겠죠. 시장 효율을 저해하고. 자, 제가 생각했을 때 4번이 나올 것 같아요. 4번이. 아직 공인중에 안 넣었는데 토지형 규제하면 택지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주택 공급도 비탄력적이 되겠죠. 요거 몇 치셨습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처음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문이. 주택시장의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싸게 받으면은 장기적으로 공급은 양은 감소하겠죠. 당연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을 또 어떻게 또 다 맞히셨어요? 5번이 좀 어려운데. 또 5번은 다 맞히셔서 또 의아했습니다. 근데 또 실력이 또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이게 5번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공급이 불변이잖아요. 자, 수요는 따라가죠. 수요가 어떻게 된대요? 감소한대요. 그럼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죠. 그럼 양도 감소라고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격은 상승하락이라 그래요. 양은 증가 감소라 그래요. 그럼 양은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다고 하셔야 되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천천히. 자, 수요가 불변인데 뭐만 증가했어요? 그럼 양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뭐만?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하락으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요 문제 그대로예요. 자, 균형 상태에서 시장의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거래량도 증가하겠죠. 가격 하락만 맞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인가요? 오히려 잘하셨는데. 자, 4번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수요 증가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죠? 그러면 그냥요, 양은 따라가요. 양은 따라가요. 가격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양이 둘 다 증가합니다. 자, 이건 그냥요, 양만 증가해요. 가격은 거꾸로죠?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은 알 수 없고 양만 증가한다. 근데 5번은 반대잖아요. 5번은 뭐 증가, 뭐 감소. 자, 그럼 반대 방향이니까 양은 알 수가 없고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죠.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격이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고 얘는 양만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했으니 가격은 얘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고 하셔도 되죠. 바뀌었죠.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6번도 맞히셨어요. 다 6번. 6번의 정답 3번이죠.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대체제. 그럼 6번 갑니다. 6번을 가셔야 되면 자 답부터 볼게요. 몇 번 정답이라고요? 3번.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를 줄이겠죠. 그럼 대체재인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OP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 OP의 가격은 상승한다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고요. 자, 1번은 대체 관계잖아요. 그럼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다른 지역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럼 임대주택 수요량이 나는 감소하겠죠. 인구가 감소하는 거 가격 이외잖아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니까 수요 변화 맞고. 4번에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죠. 자, 5번에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같이 증가하는 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7번은 요약집을 좀 갈게요. 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까 테스트한 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많이 틀렸으니까, 그죠? 32페이지로 가시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셨으니까 틀린 것부터 볼게요. 3번이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3번 잡을게요. 왜 틀렸냐면, 자,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면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그럼 같이 움직이면 정상재고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재거든요. 그죠? 그러면 같이 움직이면 정상재니까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가 되면 정상재가 돼요. 동감하십니까? 정상재가 되고, 열등재는 그냥요, 반대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양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열등재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3번에 0.5라는 건 플러스 0.5잖아요. 그럼 무슨 재다? 정상재가 되겠죠. 요거 암기노, 우리 그 5단 노트 만드셔야겠어요. 그죠? 열등재가 아니라 정상재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4번을 답을 하셨는데 4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자, 따라서 교차 탄력성. 자, 오른쪽에 33페이지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교차 탄력성은,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오른쪽 33페이지 가시면은, 자, 밑에는 XJ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J의 수요량이잖아요. 자, 이게 같이 움직이면 대체재고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재가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인다. 얘가 비싸니까 얘 샀다. 그럼 플러스가 되면은 이건 무슨 재죠? 대체재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반대로 움직이면은 마이너스가 되면은 보완재가 되면서, 자, 여기 교차 탄력성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체재가 되겠죠. 자, 지금 3번하고 4번에서 갈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셨고. 자, 그럼 1번에 가시면은, 1번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이어서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자, 그럼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했어요? 5% 감소했죠. 자, 이건 계산 안 틀어도요. 여기 감소가 작잖아요. 그러면 비타르 쪽이 되겠죠. 그럼 0.5니까 비타르 쪽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성이 비타르 쪽이 맞죠. 자, 이번은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수용 아파트가 비싸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났죠. 그럼 무슨 관계예요? 대체재의 관계가 된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꼭 요거 오답 노트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약하신 거죠. 지금 약하신 거고. 그 다음에, 자, 5번. 생산의 소득기간이 길다는 거는 아파트하고 중에서 오래 걸리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면 더 비탄력적이고. 신규도 아직 짓지 않았잖아요. 얘도 생산의 소득기간이 기니까 비탄력적이 강하고. 자,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개조선하니까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8번 문제는 좀 제가 작정하고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30페이지로 가시면은, 책은 잘 쓰셨는데 30페이지 가시면은 그냥 가격 변화율만 나왔지 변동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예전에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8번 문제가 이런 것만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여길 연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자, 어떻게 되냐면,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자, 따보세요.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라는 것은 원래 최초 값을 얘기하고 변동분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럼 자, 얘기해 보세요. 지금 탄력성이 2라고 얘기했나요? 2고요.
자, 가격이 지금 2만만 원이 아니라 2억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2억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가격이 2억이죠? 그럼 얼마가 하락했어요? 4천만 원만큼만 하락한 거거든요. 그런가요? 요까지에 가시겠습니까? 4천만 원. 그럼 4천만 원이 하락했다는 것은 요 퍼센트로 본다면은 20%가 하락한 거예요. 0.2가 되니까. 그럼 얘가 20%가 하락했으니까 양은 40%가 늘어나겠죠. 원래에서. 대답 좀 해주세요. 원래 몇 퍼센트 늘어난다고요? 40%가 늘어나겠죠. 원래에서 변동분이 4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원래 양이 얼마였어요? 제곱미터가. 원래가 만인가요? 만이죠. 맞죠? 그래서 그럼 만 제곱미터에서 지금 여기가 40%니까 0.4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40%라니까 0.만에서 얼마? 4천만큼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추가로 4천 제곱미터 더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동상도 되신 분도 교수님 이렇게도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얼마가 정답이다? 4천이 정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이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정답 1번이 정답인가요? 그런가요? 그렇고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는 다 맞히셨어요. 이제 전기변동은 이제 하나가 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도 강의하고 이제 계속 강의하는데 맞히는 건 맞혀요. 그렇죠? 9번이 맞힙니다. 그러니까 맞히는데도 틀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9번은 확률이 다 맞은 9번은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38페이지 참조하시고 돌아볼게요. 자 1번 갑니다. 방학 동안 대학가의 원룸의 공실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건 순환적입니까? 계절적이죠. 계절적. 계절적인가요? 계절적이고. 자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 시판 주기는 바로바로 생산되는데 자 우리 부동산은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느려요? 후퇴가 빠르죠. 그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고 하셔야 되죠. 우경사 비대칭 맞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회복은 빠르다 느리다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신 분들은 꼭대기점이 정상이니까 올라가는 데는 좀 오래 걸리잖아요. 등산하실 때. 그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 대책과 같은 외부 영향으로 정책에 대한 주택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이는 뭐다? 무작위적 변동이죠. 그렇죠? 무작위적 변동. 자 경기순환은 하향 회복 상향 후퇴를 맞는데 안정시장은 경기순환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정답 몇 번? 5번. 자 10번도 쉬웠죠. 몇 번 틀렸어요? 부동산 시장 특성 틀린 거 4번이잖아요. 자 부동산은 싸요? 비싸요? 고가성 때문에 진출입이 곤란하죠. 그래서 5번 소수의 구매자 판매자고 1번 비조직화 3번 비표준화는 개별성 수급조리 곤란성은 증가시킬 수 없고 토지가 또 이동안이 아니니까 우리가 수급조리 안 되는 부동성 맞죠. 이해하셨죠? 자 11번은 그냥 가라 야매로 가라. 차 안에서 땡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요.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 차이를 빼죠. 그래서 실현되는 가치에서 미실현되는 가치를 빼서 곱하기 안 될 확률을 곱하는 거죠. 곱하고 그 다음에 할인하죠. 차 안에서 할인한다.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 1년이니까 1승 요거는 10%니까 1.1로 나누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계산기 둘러보세요. 들으시면 자 동영상 들으신 분도 야매로 가셔야 돼요. 확실해서 불확실 빼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생기면 8억 8천이죠? 안 생기면요. 6억 6천 빼면 2.2억이 돼요. 안 될 확률은 60%가 되겠죠. 되는 게 40이니까 0.6을 곱해보세요. 1.32가 나오나요? 그럼 1.32억이 돼서 여기다가 1.1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부 가치는 1억 2천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네, 자 따라해보세요.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 라인쯤에 정보 비용이 200만 원이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초과 이윤은 요 정보 가치에서 정보 비용을 빼는 게 초과 이윤이에요. 자, 그럼 정보 가치가 1억 2천이 됐죠? 정보 비용은 얼마예요? 2천이죠. 0.2억이죠. 그럼 초과 이윤은 1억이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5번은 쉽게 풀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56페이지로 한번 가죠. 58까지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12번이 지대론에서 5번이 이제 정답인데 다른 것들은 잡아드릴게요. 자 지대에 대해서 틀린 건 이제 5번인데 1번 리카드는 무슨 도가 들어가야 돼요? 비옥도. 그럼 토지 비옥 차이 비옥한 토지 맞죠? 수학체감의 법칙. 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밑에 있고 자본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도심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니까 도심에 가까울수록 이 비율이 높겠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겠죠. 그럼 도심 지역이 입지하는 활동은 대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이 대체성이 크겠죠. 입찰제는 요 이론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입찰은 어떻게 돼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무슨 이인이 제로. 초과이인이 제로인 지대를 말한다. 다른 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뭔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최대 수익을 얻는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요 지문이 입찰제에 대한 오리지널입니다. 자, 마르크스의 절대. 소유권이죠. 토지 소유 자체를 강조했죠. 그러면은 차익재설에서 설명이 불가능한 채혈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 근거를 제시했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파레토 아시죠? 파레토는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지나 노동이나 생산 요소를 공급하게 되면 토지는 지대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가라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합니다. 그럼 나다라는 용도로 이제 토지가 80만 원 받는데 얘가 100만 원 받아요.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이 전용 수입이라고 했죠. 더 받는 20만 원이 무슨 지대다? 경제 지대입니다. 자 한마디로 박찬호 선수라는 사람은 서울에서 연봉 1억 주는데 LA 가니까 100억 준다면 99억을 더 받았잖아요. 공급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더 받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자 그럼 갑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과 양에서 토지 공급곡선과 토지 수요곡선이 있다. 자 전체가 수입이에요. 그럼 우리가 칠판주기 만들 때 생산비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공곡선 밑에 부분이 전용 수입이에요. 천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천 원 정도 받아야 된다는 게 생산비 건지고 최소. 근데 천 원 정도 받았어요. 더 받는 게 생산자 잉여죠. 이게 뭐다? 경제지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이 쉬울수록 어려울수록 더 받거든요. 그럼 토지는 그냥요 완전 비탈력적이에요. 그때 경제지대가 100%가 되겠죠. 그래서 책에도 있지만 경제지대는 생산요소에 기속되는 초과이윤으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총수입이 전부 경제지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파레토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만 바꿨지 지금까지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보는데 그래도 많이 맞춰졌다는 거는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정답 몇 번? 5번. 컨버스 나온다고 했나요? 자 68페이지로 가셔서 아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68페이지 컨버스 있죠. 컨버스 별표 3개 올해 컨버스입니다. 올해 그래서 제가 찍는 방법 가르쳐드리긴 하는데요. 일단 할게요. 자 지금 13번의 컨버스는 분기점은 상권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곳이거든요. 1대1 근데 그것이 큰 쪽이 아니라 작은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A가 16만 명, B가 몇만 명, 4만 명,
그럼 여기로 쏠려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가 15kg라면 7.5 넘어서 찍는데 다 7.5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우리가 찍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리지널로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는 이제 덮지 마시고 그냥 야매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원래는 요거는 DA까지 거리가 전체 15에서 1 플러스 상대편의 면적이 들어가서 자, 얘 앞분 하면 얘가 4구 1이잖아요. 4분의 1이 돼요. 그죠? 이거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건 루트 2잖아요. 그럼 요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는 2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라는 건 뭐예요? 학교 다닐 때 요건 밑에 1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3이는 3, 밑에가 내려가고 여기에서 3이 올라가니까 10kg가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여기를 1로 잡으세요. 1로 잡고 자, 가까운 다 따보세요. 가까운 데를 1로 잡아라. 먼 데를 루트 씌워라. 그럼 먼 데 루트 씌운다는 거는 큰 쪽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가 4, 얘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루트 4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두 배수, 한 배수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요거를 3분의 2, 3분의 1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거리서부터. 그죠? 그럼 약분해 볼게요. 이거 약분하면은 5가 되죠? 그럼 5이 10이 되겠죠. 그럼 10이니까 얘가 반띵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10kg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할게. 자, 여기를 뭘로 잡아? 여기 루트 4로 잡죠? 그러면 몇 대, 거리가 몇 대 몇이죠? 2대 1이라는 건 얘가 1km면 얘가 2km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3분의 2, 3분의 1 하면 되잖아요. 15km에서. 그죠? 그러면 얘는 3분의 2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약분하니까 얘가 10이 되겠죠. 그죠? 얘는요. 5가 되죠. 그럼 얘는 2배고 얘는 한 배수가 되겠죠. 그럼 10kg가 되니까 몇 번? 3번이 정답인 거죠. 저 믿으시면 이거 보십시오. 나옵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는 누투고 나왔어요. 근데 누투사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절묘하게 낸 거죠. 왜? 여기서 거리가 이게 뒤에가 멀잖아요. 거꾸로 낸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거꾸로 냈기 때문에 너네 골탕 먹어봐라는 건데 요 1대2만 안 하면 되겠었죠. 그죠? 기억나나요? 1대2.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정답 3번. 이거 5단 노트 만드세요. 만들어서 지금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계산 문제도 풀어보시는데 그 공인중개사 나왔던 계산 문제는 쉬웠어요. 2kg까지였는데 자, 이건 그냥입니까? 이건 루트 4입니까? 루트하고 거꾸로 그냥이요. 이쪽 거리가 멀어요. 멀죠, 멀죠. 거꾸로 된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출제원들이 머리가 좋은 놈들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는 따라서 루트 9를 냈다. 3을 낸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가 루트 2, 루트 4 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가깝습니까? 뭡니까? 바꾼 거죠. 절묘하게 바꾼 거죠. 자체. 머리가 굉장히 좋은 놈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더 먼 거죠. 그죠? 그럼 2대 1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5니까 전체가 15kg가 되는 거죠. 저기 강력한 입입니다. 23번 안 내면요. 출제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진정한 출제원은 문제를 분석했을 때 컨버스가 예전에 18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근데 작년에 컨버스가 떴어요. 감정평가에. 그럼 올해 내야 되죠. 루트 9가 아니라 루트 4로 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엿장수 마운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석을 안 하면 안 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오는 거예요. 내년 안 나오면 내후년. 장기로 가실 분 생각해 보셔야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컨버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유일하게. 올해는 시험 문제가 개론이 좀 약간 수월하긴 해요. 근데 기출 문제를 돌려내기 때문에 이 가장 돌리면서 화끈한, 그죠? 3번이 10kg가 제일 좋은 문제거든요. 아시겠죠?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자꾸 이제 생각을 잘못한 거죠. 이게 이 DA까지 거리가 멀었던 거. 가까운 게 아니죠. 약간 자기 염려 착각에 접어줘서 했으니까 꼭 10kg를 맞히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틀리시면 안 돼요. 이제 14번은 따라서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64페이지. 자, 만약에 나온다면 14번이 나올 순 있죠. 근데 공허입지로는 안 떠요, 거의. 레시라는 학자가 작년에 한번 떴는데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엄지 모의고사니까 보시라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지금 무슨 지향과 무슨 지향형이 있어요? 원료 지향과 시향 지향이 있죠? 그럼 우리가 들어볼게요. 자, 지금 입지 중량은 2로 비교해. 2. 얼마로 비교한다? 2. 2. 거기 보시면 밑에 입지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입지 중량은 1로 비교합니까? 2로 비교합니까? 2. 2. 자, 그럼 갑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자, A는 입지 중량, 입지에 대한 그 원료 지수가 얼마예요? 0.5죠. 1보다 작죠? 그럼 시장 지향이 되겠죠. 대답해야 답 넘어갑니다. 시장 지향. B는 원료 지수가 얼마예요? 1보다 크죠? 그 원료 지향이 되겠죠. 자, 제가 입지 중량은 여기다가 그냥요, 1을 더 더해요. 1을 더하면 입지 중량을 비교한 거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입지 중량은 그냥입니까? 1을 더합니까? 그러면 1.5가 되고 얘는 4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자, 따라보세요. 입지 중량은 원료 지수에 1을 더한다. 그래서 2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2보다 작으면 시장, 2보다 크면 원료. 아시겠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죠? 왜냐면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1번은 맞나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갑니다. 자, 시장 지향이라는 거와 원료 지향에서, 여러분들 시장 지향은 중량 증가 산업이에요. 그죠? 어떤 거냐면 청량음료나 맥주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료가 공병이에요. 공병은 그냥 있어요. 이 물과 공기가 비었어요. 가볍죠. 근데 맥주는 차죠. 그 맥주는 물과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과 공기는 어디서 구하는 보편 원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과 공기가 채워졌던 맥주는 그냥입니까? 제품이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그러면 중량 증가 산업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증시 감원이라고 암기하라 했잖아요. 증시 감원. 그래서 자, 증량 감소다. 얘는 증량 증가 산업이다. 증가 산업이에요. 근데 원료 지향은 그냥이요. 원료가 무거워요. 그럼 석회석이 무겁죠? 그럼 석회석의 원료가 무겁고 시멘트 제품이 가벼운 거죠. 그러면 점점 중량이 증가합니까? 중량이 감소합니까? 감소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몇 번이 바뀌었어요? 2번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가는 따라서 시장, 감소는 원료. 그래서 갑이라는 회사의 증권 시장의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감축을 해야 되죠. 그럼 따라서 증시, 감원. 그러면 시장은 중량 증가하고 원료가 감소라는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체크하셨죠? 다른 건 맞을까요? 맞죠? 3번에 A가 시장이니까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겠죠. 물과 공기. 자, B산업은 원료 지향이잖아요. 원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보다 적게 들어가겠죠. 원료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자, B산업은 원료니까 원료 산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버스를 좀 더 깊게 보세요. 솔직히 14번은 조금 나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다 보니까 좀 전범위를 좀 다르니까 그렇게 냈습니다. 푸니까 이해는 가셨죠? 특히 이제 컨버스 같은 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14번에 2번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15분 갑니다.